16g이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물이 얼마 생성됐냐면 18g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소를 3g을 넣어봤어. 그때 산소가 또 얼마 반응했냐면 이번에는 24g이 반응을 한 거야. 그리고 물은 얼마 생성됐냐면 27g이 생성됐다. 이렇게 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오늘 마음이 평화로워서 그런지 그래프가 되게 잘 그려지네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자, 수소의 질량인데 수소의 질량에 대한 O2의 질량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1반응할 때 얼마? 8, 2반응할 때 16, 3반응할 때 24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로 이걸 한번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번엔 빨간색으로 일직선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 이런 역시 사람은 자만하면 안 돼. 자, 어떻게 되었느냐. 자, 수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8의 비율로 반응을 했고 그럴 때 물이 얼마 생성이 됩니까? 물은 9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지. 따라서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비율을 봤더니 몇 대 몇 대? 1대 8대 9라고 하는 일정한 뭐가 성립하는구나, 질량의 비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앞서 질량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왜 질량은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 얘기도 뭐야 지금? 일정한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 두 번째로 볼 건 암금 생성 반응이에요. 암금 생성 반응인데 이번엔 어떤 암금을 만들어 볼 거냐. 먼저 질산은 수용기 있어. 질산은 수용기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뭘 섞을 거냐? 뭘 섞어보면 좋을까요? 응? 염화은? 염화은 섞어볼까요? 아이오딘과 칼륨을 한번 섞어볼게요. 아이오딘과 칼륨을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 질산은과 아이오딘과 칼륨을 섞으면 질산칼륨과 질산칼륨과 너무 이쪽에서 하네. 자, 질산칼륨과 질산칼륨과 그 다음 뭐? 아이오딘과 은이 생성이 되죠. 근데 얘가 뭐야? 앙금이잖아요.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질산은 AgNO3죠. AgNO3고 여기 이제 누가 반응해?
아이디나 칼륨, KI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산, 칼륨 뭐 만들어? KNO3와 그 다음에 AGI 이렇게 방금을 생성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AgNO3가 질산은이 예를 들어서 100ml가 있다고 해요. 100ml가 꾸준히 한번 있었어. 100ml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ml가 있는데 아이오디나 칼륨 수액을 이제 얼마씩 넣어줬느냐? 얼마씩 넣어줬냐? 20ml, 40ml, 60ml, 80ml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준 거예요. 쭉 넣어준 거야. 쭉 넣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건 계속 늘어났을 거고 앙금의 높이가 얼마가 됐냐면 여기는 2cm, 여기는 4cm, 여기는 6cm, 8cm로 계속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느냐?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느냐? 자, 여기는 넣어준 아이오디나 칼륨 수액 KI의 양이에요. 밀리리터. 여기는 뭐냐? 앙금의 높이를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센티미터. 그렇게 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속 쭉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쭉 일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AgNO3는 계속 일정한 양이 있었죠. 그럴 때 KI 아이오디나 칼륨을 계속 조금씩 넣어줬단 말이에요. 양을 늘려줬어. 근데 계속 앙금의 높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발생을 했네.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될까요? 가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계속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오디나 칼륨의 양을 계속 넣어주면 그러면 앙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쭉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부분이 생기느냐라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이건 바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AgNO3가 AgNO3가 어떻게 되니까? 양이 어떻게 된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정확한 명칭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배우겠지만 한계 반응물 AgNO3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죠. 일정한 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돼?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어 없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제 음이온이 없거든. 그러면 다시 앙금의 높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치. 뭘 더 넣어준다? AgNO3를 더 첨가해주면 그러면 앙금의 높이를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반응이 어떻게 되더라? 일정한 양만큼 반응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뭐가 충분한 거예요? 아이오디나 칼륨과 반응하기 위한, 엄밀히 따지면 이 아이오디나 이온과 반응하기 위한 은이온이 아직은 양이 충분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반응을 하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속 뭐만 계속 늘어나겠어요? 아이오디나 이온의 양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은이온을 더 첨가를 해주면 다시 이렇게 반응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아니 알겠어요? 윤사 알겠습니까?
희준이 알겠습니까? 저요. 그냥 물어봤어요. 애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일정한 비율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겠다. 알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그러세요. 님 마음대로 합시다. 애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한 페이지 넘어가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조금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텐데. 근데 이제 언제나 이러한 비율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원소는 종류가 몇 가지나 있죠? 원소는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 약 한 110여 종 있어. 근데 이 세상의 물질은 어때? 한 개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화합물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쵸?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건데, 이제 결합 비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걸 보도록 할 거예요. 결합 비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자, 뭐와 뭐가 결합을 하느냐?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어?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물 외에도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어. 물 외에도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반,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는데 뭐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느냐? 과학, 산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뭐하냐. 자, 여기 첫 번째 이 반응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하나가 있을 때 수소는 두 개가 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를 모형으로 나타내보자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